연 강수량 250에서 500mm. 그것도 여름에만 집중되는 기후. 여름에 잠깐 내리는 비로 사람과 자연은 사계절을 살아간다. 초원의 여름은 두 달이 채 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초원은 꽃을 피우고 씨를 퍼뜨리고 부지런히 세대를 이어간다. 생명들에겐 더없이 귀중한 시간. 초원의 여름은 짧아서 더욱 화려하다. 깊어가는 여름. 초원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돕는다. 염소에게 장난을 걸어보지만 받아주지 않는 눈치다. 여자아이들은 가축을 돌보는 것부터 가사까지 안팎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집안일을 돕는다. 맏딸인 10살 토야는 이제 어떤 일도 척척 해내는 집안의 살림꾼이다. 초원에서는 여자아이, 남자아이 할 것 없이 3살이 되면 말 타는 법을 배운다. 몽골 전통 축제인 나담 축제의 말 경주에서는 6세에서 8세의 아이들이 주로 기수로 나설 정도로 아이들의 말 타는 솜씨는 뛰어나다. 아이들은 말과 함께 성장해 간다. 초원에서는 말을 자유롭게 방목해 기른다. 말들은 스스로 초원의 풀을 먹으며 반야생의 거친 말로 자라게 된다. 선사시대 동굴 벽화에서 막 나온 듯한 모습을 한 동물무리. 전 세계에서 유일한 야생마. 푸셰발 스키 말이다. 현재 말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다.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던 야생마. 1879년 러시아의 동물학자인 푸셰발 스키가 몽골에서 발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 푸셰발스키 말은 귀가 길게 뻗고 갈길은 짧고 곧게 선 것이 특징이다. 봄이 되면 새끼 한 마리를 낳고 기르는데 이때가 가장 예민한 시기. 최대의 천적인 늑대로부터 새끼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녀석들은 10여 마리가 무리지어 다니며 하루에 반 이상을 풀과 물을 찾아 돌아다닌다. 아지랑이 사이로 보이는 한 무리. 야생 당나귀 훈란이다. 훈란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건조한 지역에서 잘 살아간다. 물을 먹지 않고 풀의 수분만으로도 견딜 만큼 건조에 강하다. 훈란은 한 마리의 수컷과 여러 마리의 암컷 그리고 새끼들로 무리를 이룬다.
녀석들은 몸에 붙은 벌레나 해충들을 떼어내기 위해 수시로 모래 목욕을 한다. 초원의 여름은 새끼를 낳고 기르며 성장해가는 계절이다. 그들로 인해 초원은 더욱 활기가 넘친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생명은 이어진다. 부활을 앞둔 작은 알들. 어미는 이리저리 알을 굴리며 태어날 새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한다. 어미와 떨어진 몽골 가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녀석이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달라진다. 몽골 가젤은 태어나자마자 어미와 비슷한 속도로 달릴 수 있다. 천적을 피해 초원을 빠르게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원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른 밤 이곳을 찾은 쇠쥐드루미는 어느새 가족을 이루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 낳을 수 있게 되면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곳을 찾아 날아간다. 여우는 청각과 후각이 예민하다. 호기심이 많은 여우는 주변 사물에 관심이 많다. 꼬리 끝에 하얀 털이 특징인 붉은 여우. 주변을 살피던 녀석의 시야에 뭔가가 들어온 모양이다. 작은 털뭉치를 발견하곤 물어뜯어본다. 이러한 행동은 일종의 사냥 연습이다. 붉은 여우는 굴 인근에서 볕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지만 굴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